안녕하세요. 유튜브 제트스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큐브 공식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7단계를 못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떻게 7단계 공식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다 맞춰진 곳이나 아니면 이 성 이렇게 봤을 때 성과 성 모양이 되는 쪽에서 옆을 봐주시고 이제 공식은 이겁니다. 위로 옆으로 두 번 아래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두 번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아래로 하면 다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같이 생긴 그림이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7단계 공식. 그럼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7단계 큐브 공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제트스타였습니다.